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시청자분 걸프렌드님이십니다. 성일 하이텍을 14만 6,6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10% 비중 있으신데요. 어떻게 대응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성일 하이텍 볼까요? 오늘 종가가 4.31%가 오른 10만 4,100원 기록했습니다. 다른 배터리 주들과 마찬가지로 11월에 바닥을 잡아나가는 노력들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뭐 다른 배터리 주들보다는 좀 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폐배터리주 성일 하이텍 전략 세워볼까요? 좋죠. 좋은 회사인데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성장한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여전히 좀 좋은 회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연간으로 성일 하이텍이 얼마를 버냐로 봤을 때는 작년에 성일 하이텍 매출액이 2,600억에 영업이익 483억을 벌었어요. 작년에 거래됐었던 멀티플 기준으로는 작년에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 거래됐고 올해 매출액 2,600억에 올해 영업이 231억 나올 가이던스인데 요거 가이던스는 그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ER 기준으로 86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싸죠. 이게 우리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섹터들 보면 최근에 주가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데 지금 이 반등이 결국은 그냥 목숨 연명해주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좋은 거는 맞는데 우리가 매수할 만한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이냐 바닥이지 않느냐의 차이는 결국은 투자자의 몫인 거죠. 근데 올해 보면 2차전지 사이클상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은 건 맞아요. 지금 보면 메탈 가격 계속 빠지죠. 뭐 매월마다 발표하는 양극재 가격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뭐 리튬 가격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수산화 리튬 뭐 이런 가격들 빠진 것들 보면은 거의 뭐 매월마다 빠지고 있는 게 10% 이상 빠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으냐? 마진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냐 하지 않냐, 비중을 늘리냐 늘리지 않느냐를 따지려면 결국은 이 회사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냐 싸지 않냐, 매력이 있냐 없느냐를 누려야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 섹터들은 올해 4분기는 사실상 별로 기대할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판가전이기 때문에 판가랑 그 마진이랑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시청자분 매수 단가가 14만 6,600원이면 올려면 시간이 꽤 많이 오래 걸리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매수 가격대까지 오시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 의견은 드리는데 그냥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종목이 12만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만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격도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일 하이텍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리키고 있는 폐배터리 주입니다. 배터리 사이클 4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2만 원의 목표 주가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